K 콘텐츠의 어떤 뭐 갑작스런 어떤 급부상은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또 이제는 가상화폐로 또 엮이면서 네. 또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발성 악재긴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심리를 좀 굉장히 흔들 수밖에 없는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론사마다 나온 소식이 다른데, 뭐 34,000% 급등했다, 또는 반대로 뭐 24,000%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하면 워낙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도박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관점으로 봤는데,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 자체가 스쿼드라고 합니다. 거래소를 봤어요. 뭐 비트겟이라든가 바이비트라든가 바이낸스, 뭐 이런 거래소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팬케이크스와 그 유니스왑 같은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소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자, 2,86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7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사실상 가치가 돌파한 이후에 5분 안에 바로 0원 그 부근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폭락을 했는데, 지금 코인 개발자를 보니까 어떻다? 모두 지금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세탁을 위해서 그 현금으로 처분한 다음에 코인 지갑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그 제3국으로 도주했거나, 뭐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뭐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 연말까지 최대치로 폭등할 코인이 추가적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상장하는 코인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게 있는지 했다가 또 잃어가지고 좀 답답하실지, 뭐두 가지로 갈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상장 코인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스캠 코인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스캠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오징어 게임 코인처럼 마찬가지로 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이라든가 뭐 잘못된 정보를 유출한 다음에 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뭐 물량을 넘긴다라 그러죠. 뭐 그런 비밀스러운 코인이라서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왜 주목하셔야 되면서도 거래소도 반드시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스캠 코인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 업비트를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차트는 뉴사이퍼입니다. 지금 이 뉴사이퍼랑 코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했을 때 300원 중반 초반 출발했습니다. 당일날 만원 돌파했어요. 하루 만에 3,000%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 신규 상장했던 1인치 네트워크도 있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당일날 500%, 600% 급등이 나왔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달, 두달 묻어두면 실제로 5,000% 이상 가는 코인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ABC, 뭐, 구형 이름이고요. 이캐시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엑시 인피니티, 이 NFT 관련, 특히나 게임 관련 코인, 주식에서 게임주가 올랐다면 코인에서는 게임 코인이 5,00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게 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빠릅니다. 호가창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빠르고 매도도 안 되고요. 자, 저도 지난 1년간 추이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입출금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왜 반드시 옥석을 가리셔야 되냐?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보기가 힘든 수천%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거래소에서 주로 많이 탄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바이비트, 업비트 같은 데는 어떻다? 이 신규 상장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워낙 코인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만큼 감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까다로운 데 제가 특정 거래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는 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신규 상장조차 굉장히 까다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적은 돈만 있더라도 크게 펌핑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과세가 사실상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렇다라면 소위 말하는 이 거대 세력, 코인에서는 거대 고래라고 하겠죠. 이 거대 고래들이 내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물어야 돼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바에는 차라리 이들한테 기회가 언제밖에 없다, 올해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해 기회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연말까지 어떻다? 김치 코인과 알트 코인을 중심으로 단발성 폭등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께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급등 코인을 무리하게 추격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뇌동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2,000% 3,000% 눈에 보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있겠다는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매수가를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주식 같은 경우에 차라리 코인장이 워낙 어렵고 빠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직 주식 중에서는 코인 관련주인데 오르지 않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바로 PC 관련주 그리고 벤처 투자사가 있겠죠. 자 우리가 코인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차라리 반대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사실상 올해 영업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주식을 공략을 한다면 우리 주식을 하는 투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제도권을 넘어오는 그 과도기 속에서 이런 폐해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관련 테마로 이렇게 좀 뽑아주신 게 있네요. 네, 어떤 이슈에서 왜 이런 식으로 테마를 뽑으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두 번째로는 창투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앞으로 또 막대한 기업들의 이러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자, 가상화폐, 암화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개의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네.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다? 함부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도 이게 굉장히 도박적인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못 건드리냐? 바로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거를 개발자가 어떻게 특성, 개발자들만의 특정 암호가 있고요. 사실상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순간 그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네. 단점은 반대로 지금같이 함부로 어떻게 보고 너무 과열됐을 때 중앙 시스템에서 통제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 어떻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서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내가 어떻게 보면 당하느냐 아니면 크게 먹느냐. 자, 그 관점에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기관도 필수고요. 어떻게 보면 은행도 필수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 법제적인 장치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과 돈만을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첫 번째 수혜로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투사겠죠. 네. 자 2018년도 한번 불장이 있었어요. 이때도 비트코인이 4천만 원 부근까지 육박을 했다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또 네. 3년 동안 1천만 원 이하로 하락을 했다가 순식간에 8천만 원, 이제 1억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관점을 보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미리 그냥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유보금이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냥 조금 묻어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게 터지다 보니까 회사의 영업실적까지도 그 이익실적까지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겠죠. 그 암호화폐 그 미국의 전문 암호화폐 운용사 중에 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고점 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정말 그 5월, 4월달, 5월달 비트코인이 최초로 8천만 원 돌파하고 나서 이 회사가 3천만 원까지 하락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3천만 원 구간에서 모두가 손절 공포가 있어 손절을 하는데 회사 자산의 30%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지? 비트코인 두 배 올랐죠? 못해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십조 이상의 지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그 주식 네. 추이를 봤어요. 지금 제가 해외 차트를 안 켰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그 주가 추이를 보시면 정말 10,000%가량 올랐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회사가 워낙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 실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주가도 올랐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구조가 엮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이티넘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 업비트 그 운용사인 두나무 연계가 돼 있고요. 그 두 번째 2위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비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 좀 지분 구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비덴트가 있겠고요. 최근 또 오징어 게임 테마로 묶였던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비썸이랑 관련 주주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네. 뭐 인바이오젠도 있고요. 네. 뭐 이니셜 1호 투자조합 등 이 메자닌 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또 자 따라서 이 창투사가 어떻게 보면 올해 실적 발표를 할 때 자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익 실적에 대한 부분 반드시 주목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섹터 창투사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로 사명 변경했죠. 네. 애플도 투자 들어갔고요.
아마존도 들어갔고 삼성도 들어갔고 네. 네이버도 투자가 들어갔고 카카오 들어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 좀 그런가요? 이제는 뭐 가상 부동산을 가상 부동산이 나오고 있고요. 뭐 가상 명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찌, 샤넬 같은 이러한 명품 기업도 지금 이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미래로 갈수록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약간 악질로 번지고는 있지만 자, 어떻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대로 포괄적으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지고 왔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수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소비층을 MZ세대, 젊은 세대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시장을 지금 미리미리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 그 세 가지 테마를 쭉 들으면서 아무래도 가장 좀 선호하는 테마 쪽은 블록체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블록체인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선망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암호화폐 채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셨을 거예요. 6월 달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스촨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일대가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채굴자들의 99%가 다 떠났습니다. 왜냐? 중국 당국의 규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이 노렸던 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위안화에 대한 이런 가치를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코인으로 다 돈이 몰리면서 코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 채굴자들이 다 옮겼어요. 제3개발국 그리고 미국 텍사스로 옮겼는데 이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컴퓨터 가격이 매우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에서 3배가량 크게 올라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 원인은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게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엔비디아 대박났죠. 자, 채굴 과정에서 어떻다? 그 컴퓨터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픽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각국 정부들이 2050년을 바라보고 친환경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코인 채굴자들도 거기에 맞는 트렌드로 채굴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은 제가 지속성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실적 기대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 수요가 매우 증가했어요. 지금 주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국면이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대를 제외하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 그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게 코인이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에 따라서 채굴은 계속 필요할 것이고 채굴용 PC는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장 교체 전까지 그 POW 채굴 증명 방식이 아직까지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장은 비트코인입니다. 뭐 향후의 미래를 보고 막 이더리움이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대세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차이도 그렇고요, 호가 차이도 그렇고 매우 높습니다. 네. 당분간은 POW가 대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메타버스 반도체 수요 증가하고 이 가격에 따른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 예상되고 그렇다면 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향후에 암호화폐 수요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 바다 적으면서 지금 경청하고 계신다고. 예. 자,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일타강사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그 국내 그 기업들 네. 중에 관련 종목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네. 네이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액면 분할을 진행했었죠. 마이너스 80% 가까운 주가 급락이 그 주가 호가 단위 하락이 있었고 이 이후에도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덧 46만 원 이상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무겁죠? 워낙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크게 투자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고점입니다. 네. 시장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자, 두 번째 주연테크입니다. 네. 자, 주연테크를 보니까 특정 상장 물량 대비해서 거래량 많이 모아놨죠. 그리고 주가는 사실상 박스권에서 시세 분출 직전인 바닥에 위치해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드림 시큐리티가 있어요. 네. 자, 드림 시큐리티를 보니까 유명하죠. 뭐 카카오 전 전자지갑 관련도 있고 전자결제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 삼성 SDS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일단은 요 세 개의 종목이 조금 관련돼 있으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는 외국인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양호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 안에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까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큰 손들이 잡는 종목을 많이 잡았는데 네. 오늘은 조금 시가총이 낮으면서 약간 급등을 할 만한 좀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테크고요. 네.
마이크. 네. 네. 테마가 하나 엮여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엮여 있어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 야,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현실 MR 파트너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2018년이죠. 네.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 MR 분야, 혼합현실 분야에 세계 최대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지금 투자가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이 관련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자, 직전 연도 영업이익을 좀 봤습니다. 주연테크 직전 연도 좀 영업이익을 보니까 흑자로 전환했어요. 뭐 흑자로 전환해도 한 자릿수긴 하나. 자, 비트코인 급등에 따른 수혜가 충분하다. 왜냐, 이 회사가 가상자산 채굴 전용 PC죠. 크립토 PC를 보유하고 있고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상화폐 중개업이 있습니다. 주연 크레딜 100% 지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뭐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로 여러 테마를 묶여 있고 주가도 아직 시세 분출 전이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가 방송 보시는 분들 금방 네. 샀나요? 금방 올라가네요, 호가가. 글쎄. 자, 일단은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부근도 가능하지만 네. 자, 1185원 부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1500원, 손절가 1065원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3% 가까이 급등을 지금 한 상황인데 조금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매수가 전략 말씀해 주셨어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건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